12m 키 작은 항구입니다. 저희 크루즈는 아마 요런데 정박해 있을 것 같아요. 지중해 바다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16도 치고 상당히 추억해 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돌아올 때는 11유로만 해왔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멋진 석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2m 키가 최고의 맛집.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카페, 핫 드링크스. 몰래? 디카프? 네, 카페, 에스프레소, 젤라티노. 디카프 먹을까? 이거 먹을까?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진짜 싸다. 자리를 찾아봐. 그라찌에, 그라찌. 해는 니어 쳐가고 있습니다. 드셔보시죠. 카페인이라면 확실해. 맛있을래요? 에스프레소용 디카페. 저녁에는 디카페를 마셔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디카페. 삐약빵이네, 삐약빵. 1유로? 그냥 맥도날드 때 싼 것 같아. 에스프레소도 1유로고, 얘도 1유로고. 신기한 킹더를 잔뜩 샀습니다. 11.55. Thank you. You give. 짜오. 용감하게 짜오라고 하는 나이부터 들었어? 짜오, 그렇지. 마지막 탑승입니다. 마지막 탑승.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눈물 나는. 언제 또 크루즈를 탈지 모르지만 마지막 배 탑승입니다. 워시워시를 하면서 들어가야죠. 마지막 체크인입니다. Thank you.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최후의 만찬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보나피디? 순간을 소중이라고 타이타닉. 저는 치킨 감보. 캐리플라워. 오 뭐야 이거? 겁나 아니다. 감보가 뭐야? 뉴올리언스에서 먹었잖아.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현상 크루즈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보다 맛있어. 브로콜리 아주 소금. 드디어 최후의 만찬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치킨 브레스트인데 맛있어. 아니 나 그 우유송이는 파스타 상당히 궁금하네. 미디엄. 매일매일 바뀐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나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원래 풀파이가 애플이 꽉 차있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푸딩 같은. 아니 별로다 이거.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맛에 좀 한계가 있어. Happy birthday to you.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이렇게 라이브 뮤직을 들으면서 크루즈의 마지막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우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야, 춤을 춰볼게. 체크아웃 타임. 지금 시간은 6시.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껴껴. 졸려? 마지막 하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불고 있어. 이제 진짜 크루즈를 떠났습니다. 바이바이 크루즈. Nothing to declare. 아, 유럽은 그게 없네. 여권 심사가. 바로 그냥 버스를 타면 되네. 셔틀버스. 아주 호주노예를 보는 것 같아.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에는 우유를 살짝 흔들어서 손목선에 불러서 라떼 짜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서서 에스프레소용을 한 잔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탈리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라에몽 집입니까? 여기는 에베레스트 청사. 여기는 설레야. 도라에몽 집입니다. 12.55 로마 에어포트까지는 11유로밖에 안 합니다. 어쩌사지 로마 테르미니에서 공항까지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 타면 16유로 정도 쓰던 것 같은데 싸구려가 기차를 타고 가니까 11유로 1시간 40분 정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기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라에몽? 준비됐나? 좋은 것 같은데 여기? 1시간 동안 꿀잠을 자시면 로마 테르미니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들이 엄청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트라스테베르 레일웨이에서 내려서 아주 신기한 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싼 것 같아. 이게 테르미니까지 안 가고 중간에 갈아타서 화장실 1유로로 두 명 가려면 2유로만 들여야 되는 거지. 아 1유로 낸 거 치고 너무 좋은 양을. 1유로면 에스프레소용 한 잔이었는데 도라에몽이 드셨습니까? 지금 날씨는 14도. 번쩍으르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스미스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순삭이네. 지나고 나니 정말 순식간이네. 이거다 이거. 엄청 공항이 깨끗하다. 새로졌나 봐. 오 진짜 좋다 그지? 고마워. 맛있게 드시는 게 이탈리아노의 맛이 느껴집니까? 엄청 짜. 근데 햄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한번 먹어볼래. 에밀리아노라는 샌드위치인데 진짜 빵을 많이 먹어야 돼. 마지막 콜로세움을 뒤로 한 채 뭐 오른쪽에 중국 국적 항공 공사라고 써 있어. 국적기인가 봐. 아쉽게도 읽을 수 있는 신문은 없습니다. 니하오마. 넓지 이거 앞에는. 이 앞뒤가 81cm, 좌우가 36cm라고 적혀 있더라고. 선이 그때 너무 낡은 것 같아. 에어버스 삼상공입니다. 방송에 팬더가 나오고 귀여운 캐릭터들.
첫 번째 식사는 beef with noodle하고 chicken with rice. 너들이 퀄리티가 너무 심각해. 떡 같아, 떡. 그리고 약간 중국의 양한 냄새가 좀 나. 치킨은 어때? 치킨 괜찮죠? 조리기구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손질고 있어. 아, 나 그거 엄청 아깝다. 한 10일 너무 불안했는데. 치킨 음식을 먹을 때 꿀팁은 빵하고 버터를 이렇게 메인 디쉬 위에 올려놓으면 버터가 잘 녹고 빵이 따뜻해. 그리고 에어차이는 아주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다 먹게 돼. 두 번째 식사인 두 번째 음식 비주얼 첫 번째 음식 비주얼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파스타도 맛도 훨씬 낫지. 파스타도 괜찮은 것 같아. 이탈리아에 온 것 같아. 난리 생쇼를 하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트랜스퍼를 하게 됐는데 한국가 트랜스퍼하기 진짜 최악이네. 한국을 하고 다시 제이톡을 하는 상황이니까 한국에서 직원이 도와줘서 다행이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퀸티티의 프로젝트 잘하네. 아니 땅 육지로 가고 싶어.